자, 저는 항상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보내, 일로와봐. 아침마다 고나랑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합니다. 왜 안 열리니, 고나야? 다? 고나 왔어, 가자. 자. 자, 아침에 출근하면은 다 꺼져 있어요. 고나랑 아침을 이렇게 열고 육지거북이 밥을 먼저 줍니다. 오자마자. 저는 이렇게 당근을 갈아서 먹이거든요. 이렇게 갈아서 먹이면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소화할 때도 굉장히 잘 소화도 잘 되고, 좀 어린 친구들은 당근같이 딱딱한 것들은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주키니 호박, 애호박이나 주키니 호박도 이렇게 갈아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가 많아서 눈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호박도 이렇게 갈아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은 친구들이 몰려와서 먹어요. 안녕. 어떻게? 어떻게 보고 막 와. 요번에 진짜 등갑이 너무 이쁘게 와가지고 크기는 작긴 한데 애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건강해요. 그렇죠,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어떻게 얘는 계속 뭐 하는 걸까요? 다리가 짧아서 못 올라가. 어떻게? 야, 너는 뭐해? 친구들 밥 먹는데 빨리 가자. 빨리 와. 지각했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지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이고, 귀여워. 결국에 와서 먹네. 육지거북이 친구들은 진짜 하루에도 한두 번씩 밥을 먹는데요. 애기들은 저혈당이 와서 더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항상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챙겨줘야 되는데, 와, 진짜 등분이가 지금 어이없지 않아요? 진짜? 약간 장난감이었던 것 같은 애들이 갑자기 뿅! 하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떡해. 그냥 보게 되는, 그리고 뭐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보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저도 이 친구들 볼 때마다 흐뭇해요, 항상. 어떻게 이게 등갑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야, 너네는 왜 여기 있어? 응? 아이고, 다리 이거 귀엽지 않아요? 여기 다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돌기가 나와 있는 게 되게 귀여워요. 약간 비늘처럼 되어 있어서 저 부분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뭐야, 너네 살아있는 거 맞지? 먹이를 애호박이랑 뭐 주키니 호박, 그다음에 배추, 상추, 치커리, 청경채 좀 당근 다양하게 챙겨주시고 가끔씩 과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과 아니면은 뭐 파인애플, 뭐 수박, 키위, 딸기 다 주시는데 다른 과일들은 다 먹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만 챙겨주세요. 유시 왜 왔어? 일로 올라 유시. 다리 짧은 거 봐. 헐. 아이고 유시가 왜 여기 따라다니노?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친구들 말고도 호스필드라는 친구, 그다음에 동에르만이라는 친구, 동에르만이랑 뭐 호스필드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친구들도 먹이 줘야지. 야, 은가 싼거 봐. 어떡해? 너네 좀더 많이 먹어. 너네 좀더 많이 먹어. 열심히 뛰어놓은 거 봐. 귀여워. 이 모습에 육지거북이를 키우는 거 같고요.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수명이 최소 30년이에요. 그래서 기르시는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르다가 갑자기, 나 이거 못 기를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돼요. 먹이를 보고 뛰어오네요. 자, 저기 레딧 하고 있는 벼거북이 친구들. 나서 먹어. 으차.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하는 게 이제 육지거북이들 관리예요. 이거 물도 사실 다 씻어서 한 번씩 다 갈아줘야 되고, 똥 있는 거 치워주고, 먹이 잘 먹는 애, 눈못 뜨는 애, 좀 아파 보이는 애 이렇게 다 구분을 지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호스필드 친구들도 있고 여기 레드풋 친구들도 나왔네요. 원래 저기 안에서 다 자고 있었는데 금방 나왔어. 레드풋이랑 마지나타 더 입양 좀 해야 되겠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레드풋은 체리헤드와 다르게 머리 색깔은 붉은 색깔이 아닌데 등갑 모양이랑 색깔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학명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먹성이 좋은 친구들이죠. 벌거벗이 친구들 슬슬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네요. 아직 잠못깬 친구도 있고. 자, 일어나시오. 오, 제법 딱딱한 것도, 오, 줄기 부분이 좀 딱딱하잖아요. 오, 열심히 먹는데. 그 작은 애들일수록 관리 더 잘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일광욕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시켜주시는 게 진짜 좋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눈은 물에 물을 묻힌 면봉 있죠? 면봉을 물에 묻혀서
눈을 자주자주 닦아주는 게 좋아요. 뭐야 얘 너무 귀여워. 얘 붙잡고 먹는 거야? 뭐야 이거. 자 해가지고 오늘 육지거북이 먹방 그리고 제가 아침 출근해서 어떻게 하는지 거북이 먼저 관리한다는 거죠. 거북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친구들이에요. 아침에 먹고 자고 하지만 자 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